낭부님이 찾으시던 그 배수 운항자료 1 조선요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해당 내용은 원문과 번역문, 조리법, 조리기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.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료 배 반조각, 통후추 20개, 생강 20g, 사탕가루 30g, 꿀 20g, 잣 약간 오미자즙 4호. 만드는 법은 배를 내쪽으로 내어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서 통후추를 배 등에 서너 개씩 꼭꼭 박아서 남비에 물을 붓고 꿀과 사탕을 넣고 푹 끓인다. 2. 생강을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여서 푹 끓여 체에 받쳐 국물을 받아준다. 3. 오미자즙과 생강즙을 적당히 타서 꿀 혹은 사탕으로 단맛을 맞추어준다. 그리고 4. 화채 그릇에 1회 배를 담고 3회 즙을 부어 잣을 띄운다. 그래서 오미자즙과 생강즙을 하지 않고 유자즙으로 할 수도 있고 생강즙에 배를 넣고 푹 끓여서 식혜 화채 그릇에 담고 계피가루를 뿌리고 실백을 띄우면 향사구가 된다. 이렇게 원문에 나와 있고요. 번역문을 보겠습니다. 재료 배 반조각, 통후추 20개, 생강 30g, 사탕가루 30g, 꿀 20g, 잣 약간 오미자즙 4호. 동일하고요. 만드는 법 배를 내쪽으로 내어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서 통후추를 배 등에 3, 4개씩 꼭꼭 박아서 냄비에 물을 붓고 꿀과 사탕을 넣고 푹 끓인다. 2.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여서 푹 끓여 체에 받쳐 국물을 거른다. 3. 오미자즙과 생강즙을 적당히 타서 꿀 혹은 사탕으로 단맛을 맞춘다. 4. 화채 그릇에 1회 배를 담고 3회 부숍을 부어 잣을 띄운다. 오미자즙과 생강즙으로 하지 말고 않고 유자즙으로 할 수 있고 생강즙에 배를 넣고 푹 끓여서 식혜 화채 그릇에 담아 계피가루를 뿌리고 잣을 띄우면 향설구가 된다. 번역문 이렇게 있고요. 조리법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배를 내쪽으로 내어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긴다. 2. 통후추를 배 등에 3, 4개씩 꼭꼭 박아서 냄비에 물을 붓고 꿀과 사탕을 넣고 푹 끓인다. 3.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여서 푹 끓여 체에 받쳐 국물을 거둔다. 4. 3회 오미자즙과 생강즙을 적당히 타서 꿀 혹은 사탕으로 단맛을 맞춘다. 유자즙으로 할 수 있다. 5. 화채 그릇에 1회 배를 담고 3회 즙을 부어 잣을 띄운다. 생강즙에 배를 넣고 푹 끓여서 식혜 화채 그릇에 담아 계피가루를 뿌리고 잣을 띄우면 향설구가 된다. 조리기구는 체와 냄비입니다.